안녕하세요. 요가 강사 송다운입니다. 저는 평소 몸매 관리를 위해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. 그래서 스무디킹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. 이번에 스무디킹에서 스무디 다이어트와 어울리는 요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서 선뜻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편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21일 후 한결 가벼워진 몸매를 상상하면서 꾸준히 따라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. 오늘 할 운동은 스무디킹이 제안하는 아름다운 쇄골과 탄탄한 복부를 만드는 상체 운동입니다. 그럼 먼저 제가 하는 동작을 잘 보세요. 잘 보셨나요?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배운 동작 꾸준히 따라하시고 하루 한 끼는 스무디로 대체하시면 건강도 챙기고 아름다운 쇄골과 탄탄한 복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스무디의 원료인 과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이 들어있는데요. 이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보셔야 될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. 이 비타민 B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이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다이어트하는데 아주 불리한 그런 몸이 될 수 있는데요. 과일을 통해서 이 비타민 B군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시면 내가 운동하면서 또는 식이 조절하면서 노력하는 것들의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. 잊지 마세요. 하루 한 끼는 스무디킹.